아웃이라고 신발하고 있는데 떠난 너에게 부정적이지 않은 선에서 좋은 기억을 우지영이 점점 이 회상하는 능력이 늘었어. 랩적 창작을 말투가 하나 더 어려운 것 같아. 네, 좋습니다. 너에게 부정적이진 않은데 문득 좋은 얘기가 떠오르는 거지. 이제 또 이거를 여기다 두고 가만히 하시면 이제 빨리 감기로 알아서 될 거니까. 고맙다. 이렇게 잘 나온다. 오케이. All I wanna think about you, don't about you. Don't put it down, don't mo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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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All I think about is you, and I'm gonna go boom, and I'm gonna go boom, and I'm gonna go boom, boom, sit back, boom, gonna send down boom. 뭐 뭐야? 나는 되게 추상적이었어. 막 낙엽처럼 떨어진 우리 그다음에 그 사그락 밝히는 추억 속에 막. 아. 그거 써 어? 그건데? 그거라고? 그거야 그거지. 어 그러면 이쁘기만 했던 만남은 피어나고 낙엽처럼 떨어진다. 유로 한 두 마디 끌래? What I think about is you. Yeah, yeah. 깊은 기억 속에 우리 둘 모습은 어리긴 어렸지 참 예뻤던 날의 작은 꽃잎 하나 둘 우리 추억 하나 둘 하나하나 다 잊지 않고서 I thinking about you. 내가 보니 꽃잎은 예쁘다 때 All I think about is you 끌고 온 거 아닐까? 낙엽을 꽃잎으로 바꿀까? 이렇게 확실히 읽을까? 꽃잎들은 가자. 꽃잎들은 가자. 떨어진 꽃잎은 예쁘게 피었던 우리도 All I think about is yo 힘없이 떨어진 꽃잎은 예쁘게 피었던 우리도 그 모습 모두 간폭의 유화 번지고 흘러내리는 마저도 아름다운 시간은 나 혼자서 어 한번 들어볼게 okay. All I think about is yo 힘없이 떨어진 꽃잎은 예쁘게 피었던 우리도 그 모습 모두 간폭의 유화 번지고 흘러내리는 마저도 아름다운 시간은 나 혼자서 좋은데? 매일매일 이런 시간이 내 문제에 답을 못 주더란 거 너 잘할 것 같은데? 매일매일 이런 시간이 내 문제에 답을 오케이 들어볼게 매일매일 이런 시간이 어, 좀 더 그냥 어, 호흡을 좀 더 많이 섞어도 될 것 같아. 매매이 이런 시간이 되게 그냥 발라드 부른다고 생각해도 돼. 여기는 매매이 이런 시간이 이렇게 쭉 늘어지게. 오케이 뒤로 가볼게. 이 문제에 답은 못 줄 거란 걸 볼게. 이 문제에 답은 못 줄 거란 걸. 어, 그 답은 이 문제에 답은. 답. 다가 들려야 되고 이 문제의 답은 못 줄 거란 걸 그러니까 못 줄 거란 걸 그렇지 매일매일 이런 시간이 이 문제의 답은 못 줄 거란 걸 좋은데? 이런 시간이 이 문제의 답은 못 줄 거란 걸 어 좋다 응 수고! 수고하셨습니다. 응. 응, 준비 끝났다. 앞에서는 바보 같았던, 뒤에서만 용감했었던. 야, 뭐 수건은 뭐냐? 왜 이렇게 귀엽어? 어머, 보나마나 김민규 문진이지, 뭐. 이기적인 녀석들. 일단 해봐봐 yeah. 앞서는 바보 같았던 뒤에서만 용감했었던 그렇게 그저 그랬던 내가 yeah. 아 잘하네 마지막 거 그렇게 그저 그랬던 내가 yeah. 그렇게 그저 그랬던 내가 yeah. 아 잠깐만 내가 yeah. Oh.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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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yeah yeah 어 그걸로 뒤에서만 용감했었던 그렇게 그저 그랬던
또 내가 yeah yeah 들어볼게 그렇게 그저 또 내가 yeah yeah 어 좋은데? 어 진짜로? 응 좋아? 네 너에게 너에게 전해졌음에 이 노래가 네 너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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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해졌음에 이 노래가 네 아 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너에게 너에게 전해졌음에 이 노래가 너에게 너에게 전해졌음에 이 노래가 아 괜찮네요 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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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감사합니다요. 안녕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싫어. 네. 방찬 싫어. 준영 일로 오세요. 네. 어서 오세요. 어쨌든 저희는 지금 스페셜 앨범 고맙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조금 저희의 뮤직비디오에서 보시는 모습들과는 달리 좀 숨겨진 일상생활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오늘 밥에 또 계란 후라이 나왔어요. 그렇죠. 아침에 계란 후라이 나왔어요. 오징어 젓갈. 오징어 젓갈. 붕어 해장국. 붕어 아니죠? 붕어 해장국. 붕어 해장국이 없습니다. 계란 후라이. 단순 참기름이 있었으면 너무 또 차가워서 참기름 딱 있으면 알지? 알지. 장난 아니거든요. 오 마이 갓. 방금 계란 후라이. 오 마이 갓. 계란 후라이 얘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. 계란 후라이. 얼음 얼음 얼렸다가 사실 두근면 반대에서 밥 안 먹은 지도 꽤 됐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밥하면 뭐가 있지? 아 맞아. 도겸이랑 간만에 TV 보면서 치킨 먹었어. 그렇죠. 야식으로 먹었어. 딱 먹었더니 되게 빨리 먹는 거예요. 치킨을. 그래서 오 형 진짜 빨리 먹는다. 아 나 빨리 먹고 배가 차. 이랬더니 진짜 그 말 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치킨 하나 먹더니 아 다 먹었다.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. 혼자서 먹었어요. 근데 너무 새벽이어가지고 이제 근데 치킨보다 다 먹었더라고? 아니 원래 소스 다 버렸어. 원래 디노 왜 버려? 내가 찍어 먹으려고 했는데 원래 디노 혼자 먹는 거였는데 얘가 막 먹지. 그래서 난 네가 혼자 먹었어.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지. 내가 그래서 막 물어봤지. 형 진짜 먹고 싶은 거냐고. 먹고 싶은 거라며. 먹고 싶긴 했어. 아 그래? 어 먹고 싶긴 했는데 네가 또 혼자 먹으니까 또 내가 어떻게 보면 본인 또 혼자 먹는 거. 그래서 같이 먹다가 배가 부르 이제 아 지금 졸리니까 형 미안해 먼저 들어갈게 하고 왔지. 오해하지 마세요. 난 원래 내가 하는 도겸이면 바로 가버리는 얘기 아니고 그래 왜 그랬지 싶었어. 너무 졸렸어. 그럴 수 있다. 늦은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에 내가 네 소스 안 뺏어 먹을게. 버리지 말자. 아 내가 종이에 찍어 그거 버렸구나. 내가 버려서 그걸 다 찍으려고 했는데 다 먹은 뼈에 다 묻어 있는 거야. 그래서 너가 그 소스를 안 먹길래 나 짰는데 네가 안 먹었잖아. 안 찍어 먹었잖아. 아 너 안 찍어 먹었어. 내가 나만 찍어 먹었어. 그러나? 어 너 그래가지고 아니 안 먹고 나서 버렸는데 어쨌든 미안해. 괜찮아. 다음 다음으로. 응.
잘 잔 게 기준이 뭐야? 잠을 안 왔어.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면 잘 못 자고 와야 돼. 그건 난로인데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? 괜찮아요. 괜찮으세요? 근데 요즘 필요한데? 저 허벅지에 붙인 난로인데 혹시? 내 손이 이렇게 따뜻하다니. 안녕하세요. 다시 왔습니다. 의상을 갈아입고 왔어요. 네, 갈아입고 왔죠. 네. 승관이 형 의상은? 승관이 형 다워요. 뭐가 나다 의상? 약간 멋있다. 멋있다. 군무실 들어간대요. 군무실 들어간다. 파이팅. 유선 씨? 네. 안녕히 계세요. 오, 윤종환 씨 지금 안무 연습. 오, 저는 오, 야. 안녕하세요. 아, 유선 씨. 저 잘 자고 있거든요. 네. 그 아, 이번 지금 군무신을 이제 찍을 예정인데 네네네. 퍼포먼스 리더로서 지금 어떤지. 그냥 뭐 열심히 하자. 아, 그밖에 안 되나요? 열심히 하자보다 뭐 더 해야 되나요? 더 열심히 하자. 더 열심히 하자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더 열심히 하시고 하겠습니다. 일단 포인트 안무. 아, 이건 댄스 브레이크라서. 네. 포인트 안무는 단체가 있을 때. 아, 열심히 하면 모두가 있을 때가 포인트다. 네. 예. 그렇습니다. 의미 다른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안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이게 더 맛있어요 요즘. 이거 갈릭 디핑 같았어? 소스 진짜 맛있는데? 이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데요. 공기 형 그 얼굴 한번 해봐. 공기 찍어 먹어. 이 고소함 이길 수 없어. 아, 사랑해요. 저기요, 저기 제가 하는 쉐어형 맞으시죠? 아, 제가 너무 웃었나요? 아니 갑자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라고? 우리 사랑스러운 막내들. 진짜 우리 막내 맨날 사랑하다고 하긴 하는데 맨날? 아무리 사랑하다고 해도 제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표현 안 하니까 반드시. 내 표현합니다. 내 표현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못 알아. 근데 저는 이해해요. 나중에 저희가 질문 중에 아 세븐틴 멤버분도 솔직하게 그 무대 밑과 무대 위가 가장 많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너. 와. 다들 나를 이제 그렇게 만드는구만. 아무리 그래도 네. 저는 우리 막내를 감싸주고 싶어. 그 표현을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. 근데 내가 봐도 약간 그렇긴 해. 슈아가 많이 표현하잖아. 맞네. 맞아. 네가 한기를 줄까? 한기를 빼서 그런 거지. 맞아, 흘리는 거지. 흘려. 근데 말을 그렇게 한기를 흘리지 마, 알겠지? 진우야. 너 그러지 마. 형 그럼 속상해. 맞아. 나와봐. 알겠어. 슈아 맨날 밤마다 울어. 알겠어. 그냥 심심해서 자취하고 있어. 아이고 그래. 오늘은 둘째 날이고요. 지금은 군무신을 촬영하고 있는 중인데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스태프분들에게 선물을 받았는데요. 바로 민규 선풍기예요. 오늘 선물 받았답니다. 이 선풍기를 통해서 더욱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잠깐 아무 공간에 쉬어가는 타임. 무지무지하게 무지와.
이제 화요일을 꺼주세요. 아! 아, 저 이렇게 약간 아무 하다가 다시 가면서 가고 싶어. 집 가고 싶어. 집 가고 싶어. 어, 안무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. 지금 어? 집 가서 캐럿들 찾아보고 싶네. 아, 이놈의 컵 생기. 끊이질 않아. 화이팅. 화이팅. 못하느라. 오, 서명호. 오. 명호 형, 멋있다. 약간 질 것 같아. 왜 이렇게 멋있어? 중간에 점심시간 주원 받습니다. 그래서 저기서 사진 찍는 영광 받는 것 같아요. 이제부터 주원의 귀신처럼 그렇게 사진 찍을게요. 몇 살이야? 집에 들어가. 벌써 6시야. 안녕? 영이라고 해, 친구. 갑자기 왜 영이? 안녕, 영이야.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이야. 영이야, 형이 들어오고 가야지. 영이 컸으면 형이 들어가. 영이야, 들어가 빨리.